우와!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그래서 차예요? 네네. 와. 와. 이걸 타요? 네, 세레나라고요. 저게 골목 다니는데 최고예요. 오케이, 가봅시다. 저는 택배 아저씨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다, 진짜. 뭐죠? 어우. 아, 렌즈 카메라. 아, 뭔가 전문가의 느낌이 확 나는데. 귀한 것들이네. 자동차보다 더 비싸요, 이거. 그래, 맞아. 비싼 건 진짜. 저 차 값이랑 렌즈 값이랑 비슷할 거야, 아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0년 차 남아공에서 온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진작가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한다. 아, 크리스 열정 넘치는데요. 사진 찍으실 때. 전문적인 사진작가로 옷 사진도 찍고 요즘 패션 촬영도 많이 해요. 아. 예술적인 거 말고 이제 상업적인 촬영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Yeah, so I do a little bit of commercial work and I do my own personal work as well. And at the best of times, those two things mix together. 아, 오늘 얼마나 특별한 출산을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뭐 이렇게 카메라 많이 가지고요? 엄청 많아요. 와, 네 대씩이나. 어? 멈춰 쓰셨다. 뭘 보셨길래 찍으셨지? 한국에서 저 처음으로 사진 찍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냥 길에서 걸어가면서 스트리트 사진 많이 찍었어요. 아, 이런 사진. 아. 어, 물 튀는 거. 물 튈 때. 뭔가 되게 크리스 작품은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왠지. 고맙습니다. 한국에 계속 살고 있어서 한국적인 사진 찍어요. 그런 거 많이 사랑해요.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계속 찾고 있어요. 항상. 어, 기찻길. 기찻길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백빈 건널목. 왜 백빈 건널목인지 아세요? 백빈 건널목? 몰라. 백빈. 조선시대 이제 궁에서 일하다 퇴직한 성이 백씨인 빈이 요 길로 자주 이제 행차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와. 백빈 건널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많이 다니는구나. 요즘 서울에 뭐 약간 없어지는 마을이나 없어지는 모습이 좀 맞아요. 많은 편이어서 아쉬워.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 느낌 있는 곳에 사진 찍는 게 그런 전통적인 느낌 약간 세이브 할 수 있어, 아낄 수 있어, 사진. 생각에는 좀
중요한 거여서 그런 곳에 가면 사진 찍는 게 많이 좀 관심 있습니다. 진짜 이 건널목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 또 기찻길이 주는 또 그 감성이 있잖아요. 저 소리 땡땡거리는. 저희도 와. 사실 뭐 서울의 100년 전의 모습 보고 싶으면 사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많은 말인 남는 건 사진이. 네. 철길 위에 서서 사진 찍으면 웬만하면 다 예쁘게 나와요.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현대적인 큰 건물도 있고 약간 더 오래된 작은 건물도 많이 있어요. 한 곳에 그런 차이 보는 게 항상 재미있고 관심 있어요. 와 진짜 근데 서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안에. 그러니까 뒤에는 다 고층 건물이 있고. 네. 그럼 돌아오지 않을 순간. 그때 안 찍으면 다시 볼 수 없죠. 아. 그래서 그런 모습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찍어요. 뭘 찾으시지? 누굴 기다리시나? 다시 되돌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뭘 찍으시려나? 저렇게 카메라 들고 어슬렁거리면 의심받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약속이 있었구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많아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혹시 괜찮으시면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이야. 아, 예, 진짜 얼굴이 진짜 예뻐서 인물 사진 한 번 찍어. 아니요. 아, 즉석에서. 아마 이 장갑 어때요? 모델분은 지금 예, 즉석 컨팅하고 계세요. 우와, 아. 야 저러기 쉽지가 않을 텐데. 진짜 용기 있으시다. 진짜 쉽지 않은데. 모델 킬커리 캐스팅이네요,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어도 돼요? 아니요, 다음번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스팟에서 원하는 그 혹시 그림이 여기 있구나. 사진, 인물 사진 하나만 찍으면 풍경만 찍으시면 좀 아쉬우셔서.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음번. 안녕. 어우 쉽지 않죠. 처음 보는 사람이 사진 찍고 다니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모자 진짜 멋있어서 사진 하나만 찍으면 괜찮으세요? 우와! 허락 받았어. 와 감사합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었으면 보기 했을 텐데 여러 번 하는 거 보니까. 네네네. 왜 라니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아. 네, 멀어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를 잡아야 됩니까? 예, 혹시 여기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분이 아주 멋있다, 아저씨. 멋쟁이신데요. 자세가 웃긴다. 네. 그 스트리트 사진 잘 찍고 싶으면 약간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사진 찍어요.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약간 더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이 훨씬 더 사진이 잘 나와요. 아, 그 사진에 그게 다 담기나 봐요. 아, 그거 예, 하나 둘. 어, 요거 사진 어떻게 나왔나 보고 싶다. 아, 이렇게. 와. 사진 찍으면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 있어요. 아. 오늘 모델해 주신 분들 저희 방송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추억으로. 저기요. 어. 안녕. 안녕. 어. 잘 있어? 잘 있어. 진짜 오랜만이야. 아, 이분은 아는 분이구나. 아시는 분이죠? 아, 네, 친구이죠. 나 이렇게 이제 허락도 안 받고 막 찍나 했네. 근데 또 저분은 또 받아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살이 12년 차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저희 동네 친해졌어요. 친구들이어서 오늘 제가 가면서 내 친구 영상 쪽에서 뭐 같이 약간 좀 얘기해서 같이 사진 찍으러 갔어요. 케빈 또 사진 찍을까요? 아니요. 아, 케빈 그냥 취미로. 그냥 내 친구가 he's actually much more interested in architecture and design. He studied architecture here in Korea. But we're from the same neighborhood and so we like to just walk the streets and go see what we can find. 동네 멋있어. 어, 진짜 오래된 건축이 많나. 그리고 이런 아주 현대적 건물, 오래된 건물. 평온한 분위기 있어요. 어. 아, 맞지. 제가 가보고 싶은 게 있어. 아, 예? 예, 같이 어디? 갑시다. 가까워요. 응. 갑시다. 아, 여기 갈만해요. 예, 오케이. 갑시다. 이런 영상 방역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다가 그 오래된 건물 봐서 방역관이었어요. 그런 곳에 제가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진짜 관심 있었어. 아하. 간판도. 아, 예, 그렇지. 그 간판이 진짜 오래됐어. 방앗간. 근처 가면 막 들기름 냄새 솔솔 나고 그랬잖아요. 네네. 와, 색깔이 진짜 잘 나오고 있네. 네, 여기 색깔이 진짜 좋아요. 이런 곳에 와본 적 있어? 안 해요. 갑시다. 사실 우리 또 방앗간 갈 일 잘 없어요. 네.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많이 갔었어요. 떡볶을 때.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안에 뭐 진짜 아, 분위기 아주 좋아요. 아, 분위기 좋아요. 네. 옛날 집이다. 네. 옛날 집이다. 진짜 옛날 집.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사진 내 친구랑 사진 몇 개 찍으면. 어유,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네. 아, 좋은 피사체가 많네. 그래요. 꼭 저 통에 들어가 있어요. 저 병 안에. 어휴, 세월의 흔적이 그냥 뭐. 아니, 저 방앗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So, I mean, going into these old places, you can always feel like it's lived in, that they'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and you can tell the age of all the tools and all the instruments. And it just really makes for good photos because you know it's not new, it's real.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 가루? 가루기? 가루기. 쌀 가루기예요? 네, 쌀 가루기. 아. 닭 만들 때 사용. 예. 진짜 또 소양권에서 아예 없는 가게니까. 그렇죠. 저한테 너무 신기해요. 와, that's so cool. 예. 25살. 어머나. 이게 진. 진. 사장님. 와. 혹시 아저씨 무슨 살이세요? 몇 살이냐고? 네, 네. 65세. 65. 예. 어. 여기서 지금 40년 차예요. 40년? 예. 40년 전 사진이에요. 40년 됐어, 사실. 예, 내가 50년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너무 집에서 떡 기술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독립해서 나와서 여기서만 하는 데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와, 진짜 토박이시고. 와,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여기 진짜 역사적인 느낌이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의 이거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한국 느낌 있는 네, 것이죠. 제가 걸어가면서 사진 많이 찍고 네. 근데 이런 때 별로 많이 요즘 안 봐요. 여기 맞아. 용산에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 문 닫았어요. 용산에? 남은 데 지금 세 군데 남았는데 그나마 유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이거 이제 가면. 이게 이제 하방길이니까.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업종이 쇠락기에 접었다라는 게 좀 속상하실 거예요. 그쵸. 와, 진짜 40년 보냈으면.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나와서 고성하고 성공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자식도 다 키워서 대학 보내서 장가 보냈으니까 부모로서 할 일은 다 있잖아요. 내 이 손바닥에 이 지문이 하나 없어요. 하도 일을 써가지고 이 지문이 하나 없어요. 와. 봐봐, 번들번들하잖아. 이렇게 지문이 시작하는데 하나도 없어잖아.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래서 방앗간을 하려면요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둘이만 몸 건강하면 돼. 그러면 제가 인물 사진 하나만 찍으면 괜찮으세요? 잘 찍어주세요. 아,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오케이, 내 생각에는 나가서 찍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휴, 무릎 꿇고. 진짜 좋아요. 마침 또 눈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전에요, 약간. 제일 마지막. 방앗간 안에 갔을 때 방앗간 주인이 진짜 착한 사람이어서 친절하니까 그런 사람의 사진 찍는 게 보통 사진에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사진 찍었어요. 하나, 둘. 느낌 있다. 바닥에 별이 있네? 예, 네, 재밌어요. 나별. 그 아까 갔던 방앗간이 진짜 재밌었네. 그 주인도 진짜 재밌어서. 그런 거 없어지면 아쉬워. 재밌었어. 예, 특별한 편인데? 아주 잘나요. 근데 제가 사진 좀 먼저 찍고. 특별한? 어딜까요? 이발소. 진짜 추억이에요. 저 돌아가는 거. 너무 반갑다. 와, 그래도 여기는 간판이 약간 현대식 이발소인데?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 조금 덜 봐요. 가다가 동네마다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별로 많이 안 봐요. 요즘 그런 이발소 별로 많이 안 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사진 찍고 싶습니다. 여기 색깔이 진짜 잘 나오고 있어. 진짜 외관 독특하다. 진짜 멋있다, 이 집이. 네? 네? 무섭죠? 예! 네? 무섭죠? 예! 지구와처럼. 바리깡! 바리깡이 저렇게 생겼어요? 미국에서 이런 거 없어요. 야, 가게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주네요. 지금 외관. 잘하게 해. 해주세요. 예, 나도 저석으로 갖고. 안에 들어가서 좀 확인할까? 네. 갑시다. 사장님 뭔가 되게 센스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박사님 같으세요. 모자 달린 옷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컴온. 들어와도 되나요? 컴온. 감사합니다. 멋쟁이시네, 사장님이.
친구랑 왔습니다. 그래요? 외국, 외국 분이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안에서 사진 찍으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찍어, 찍어. 네, 괜찮습니다. 네, 찍으라는 점. 명수일 것 같은데요, 왠지. 아유, 사장님 요 옷 입으신 거랑 헤어스타일부터가. 이야, 여기도 역사가 다 담겨있네.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오, 진짜 박물관 같아요. 와, 카메라. 와, 저 핸드폰. 핸드폰. 1940년도에 제작한 게 있어요. 연탄불 고데기. 그치, 옛날엔 불고데기로 지졌다고요. 오, 세상에, 여기 너무 잘 찾아가셨다. 오, 와, 진짜 어떻게 또 이런 데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찍을 거리 지금 너무 많은데. 어, 바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외부에서도 흥미로워요. 이거 메모리 카드 더 필요하겠는데? 주가 가져왔어요. 아, 역시. 항상. 이거 저거 이거. 이거는 1930년대? 우와. From the hairdryer from the 30s? 우와. 30년대 헤어드라이어. 90년 된 거예요? 그거 이미 그거 작동돼. 에? 한번 보여주세요. 대박이다. 이게 플러그가 우와. 맞아요? 우와. 웬일이야. 거의 100년 된 드라이기예요. 지금도 해요? 오케이. 나와요? 되는 것 같아요. 되네, 되네.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어? 예. 어, 시원해. 어, 예. 그래? 1930년대. 아, 저거 제조사가 어디야? 이거 현재 구입하려면 한 100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그렇죠. 아, 없어. 귀하죠. 네, 없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없어, 없어. 우리 집에만 있어. 박물관에서 찾아야 돼. 예. 이거 어때? 한대 봐. 옛날 전화기. 그래, 옛날 저런 전화기 있어. 소리 나와. 2차 대전. 2차 대전 때 쓰는 거야, 이거. 2차 대전. 일본군들이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2차 대전 때. 옛날 소주? 코리아 소주. 응, 옛날 소주. 옛날 소주. 산하. 산하. 옛날 소주. 이거 지금 들었어? 산하. 어, 저렇게 생긴 소주가 있었어. 요거? 하나. 어, 요거 한, 요것이? 보통 만들어 가는 거. 50년. 미쳤다. 아메리카. 오, 이거 저도 구경 가고 싶은데요. 요거 100만 원. 100만 원? 어. 다 100만 원? 어. 없노 없으니까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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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어요. 없어 없어 대한민국 하나. 근데 100만 원을 줘도 안 파실 거예요. 맞아. 아직도 진짜 박물관이죠. 어. 저희 그냥 여기 바바샵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와서 돼요. 이렇게 이런 뭐 진짜 오래된 거 있는지 몰랐다. 잘 몰랐어요. 몰랐어. 대한민국에는 대한 뿐이야. 그러니까. 없어 이발소 이런 거 없어. 단순히 이발하는 곳이 혼자 아닌데요. 와, 언제부터 여기 예? 영업했었나? 아, 한 40년? 40년? 아, 아까 그 방앗간이랑 똑같네. 어. 그래서 40년 동안 이거 다 모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 것을 좋아하고 옛날 것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옛날의 흔적을 남기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옛날 것을 사랑한다. 옛날 것을. 다 역사니까, 역사, 아유, 우리의 역사니까. 감사합니다. 역사, 여기 진짜 역사적인. 역사요. 역사의 흔적이요. 크리스 마인드랑 너무 비슷한데요. 사장님 갖고 계신 생각도. 오래된 거 수집하고 있고. 잘 보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기 계속 있어. 아, 계속. 계속. 내 죽는 날까지. 여기서. 아, 예. 안 옮기고, 여기서 계속 쭉. 좋겠어요. 진짜 이발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멋있으시다 진짜. 아유, K 비달사순이시죠. 어, 오랜만에 듣네요. 비달사순. 적어도 한 4, 50년, 4, 50년 된 거야? 오래된 거야? 아. 여기서. 안 옮기고, 여기서 계속 쭉. 이 말이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와. 나 너무 시대졌어. 엘피판도 있어. 와.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